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 오늘 에픽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별처럼 반짝이는 목소리 적재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네. 자, 소리 한번 더 크게 질러주세요. 어서오세요 적재씨.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정엽 형님의 에픽카페 청취자 그리고 오늘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 적재씨 진행하는 그 오디오쇼에 출연한 이후로 참 오랜만에 뵙는데. 오랜만에 뵈요. 적재씨 참 바쁜데 이렇게 참 예의 있는 분이에요. 그쵸? 거기 갔다고 또 이렇게 여기 나와주신 거예요. 되게 바쁜데. 그쵸? 우리 의리의 적재씨 고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님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였죠? 그게 벌써 작년 초였나? 초였군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뭐 공연들도 좀 하고 앨범도 내고 네, 좀 작년 한 해는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콘서트 잘 끝나셨어요? 네, 잘 끝났습니다. 몇 개 도시 투어였어요? 서울, 대구, 전주, 광주, 부산. 네, 이렇게. 헷갈리시면 그냥 바로 팬들한테 마이크 넘기면 돼요. 바로 줄줄 나오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와, 뭐가 어쩌고 적재라는 분께서 뭐가 어쩌고 적재. 아, 귀엽네. 야, 오늘 하루 라디오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아들 파이팅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들? 자, 그리고 조미선 씨가 적재 학부모의 학부형입니다. 아, 팬클럽 이름이 학부모회라고 그러는데.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했구나. 아, 근데 왜 학부모회예요? 이게 얘기를 하자면은 좀 긴데요. 아, 길어요? 네. 해주세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앞에서 많이 길어질 텐데. 네. 뭐 이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학부모회입니다. 아, 학부모회.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박세현 씨가 밤토리 오늘은 또 얼마나 귀여우려나 했는데. 밤토리도 또 뭐 별명인가봐요? 아, 저 머리 잘라가지고. 아, 머리 잘라서. 네, 밤토리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꽤 마음에 들어서 제가 본인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가. 네, 예. 지은. 네. 자, 희수 씨는 적재님 옷도 밤토리색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뭐 연말부터 연초까지 엄청 바쁘셨을 것 같은데. 적재 씨가 혹시 뭐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명은 아닙니다. 네. 네, 본명은 정재원 씨인데. 예. 왜 적재라는 이름이 탄생한 거죠? 저 어렸을 때 별명이었어요. 친구들끼리 부르는 별명이었는데 그게 워낙 저한테 친숙하기도 하고. 왜 적재라는 별명이? 그냥 그런 게 막 친구들끼리 말장난으로. 네. 왜 그 별명 아무 이유 없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막. 네. 개연성도. 네. 저는 그냥 옆구리였어요.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요. 뭐. 네. 여. 네. 네. 하여튼 그런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네. 옆구리는 재밌긴 하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적재 씨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저도 꽤 마음에 들고. 이제 저랑 친한 분들은 다 그렇게 불러서 그냥 그렇게 아예 등록도 하고. 네. 저작권, 실현권 다 등록도 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네, 적재가 좋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네. 그냥 진짜 정말 친근한 그냥 이름이었는데. 네, 그게 맞아요. 활동명이 돼서. 네. 더 뭔가 되게 좋네요. 추억도. 네. 있고. 네, 그 안에. 맞아요. 예. 아니 사실 우리가 적재 씨가 등장할 때 아 뭐 이 곡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대표곡과 함께 등장하셨는데. 네. 별 보러 가자. 별 보러 가자. 요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이제 제 곡 중에 유일하게 엄청 빠르게 쓴 곡인데. 네. 가사랑 멜로디 붙이는 데는 진짜 한 30분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꼭 이렇게 잘 되는 노래들이 금방 만든다니. 네, 그런 게 진짜 있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기해요. 것들을 이제 듣고 저도 잘 알았는데. 네. 작곡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생길 줄은 몰랐는데. 이 별 보러 가자라는 이 노래만 특히 좀 그렇게 빨리 쓰고 뭐 물론 이제 뭐 편곡하고
녹음하고 뭐 그렇죠. 이런 단계는 당연히 긴 시간이 그렇죠. 걸렸지만 그렇죠. 네. 이 곡을 완성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확실히 이심점심 전심이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너무 아저씨 같은 말을 썼나? 네. 네, 어쨌든 마음에서 마음은 이렇게 빨리 뭔가 만들어진 거에서 확실하게 뭔가 그 안에 심도가 이렇게 들어있나 봐요. 네. 네. 뭐 주변에서 뭐 천재라고 네, 적재 씨한테 뭐 얘기도 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뭐 처음 들었구나. 예. 아니 근데 원래 네. 별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별 보는 거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그냥 이 노래 쓸 당시에 좀 많이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제가 워낙 그냥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드라이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공항 같은데 밤에 가기도 하고 뭐 별 보러 그 산에 같은데 가기도 하고 어디 뭐 적재 씨만의 어떤 무슨 장소 뭐 스팟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네 있죠 있는데 뭐 지역별로 이렇게 잘 보이는 유명한 스팟들이 있어요. 뭐 저만 아는 건 아니고 네. 저도 찾아서 이제 가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나는 곳 한 곳만 추천해 주신다면요? 그 인천에 인천에 저기 강서중학교라는 곳이 사진 찍는 분들한테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요? 예. 처음 들었어요. 저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있으신 분도 계시네요. 거기가 그 이제는 그 코로나 이후로는 출입이 이제 금지되고 학교기도 하고 하니까 밤에 아예 잠그더라고요. 한번 가봤는데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밤에 가면 근처가 진짜 어둡거든요. 그래서 별이 더 잘 정말 어두워요. 예, 네, 그리고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그 딱 들어가면 정말 어두컴컴한 데서 그 빨간 불빛이 이렇게 사진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기가 아 뭔가 되게 궁금하고 네. 뭐 괜히 로맨틱하고 그러네요. 뭐 무섭기도 한 느낌도 있는데 거기 좀 무섭습니다. 그래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근처라도 좀 가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뭐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아마 이제는 출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에 또 적재 씨가 나오셨으니까 라이브로 우리가 또 청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첫 번째 라이브를 어떤 곡으로 들려주실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가 Say네요. 아 예, 네. 제 새 앨범에 네. 그 첫 번째 트랙 Say라는 곡인데 첫 번째 트랙이에요? 예, 제가 최근에 그 기타 들고 노래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밴드 편곡이 아니라 어쿠스틱 기타 편곡으로 좀 바꿔봤어요. 네, 그 버전. 알겠어요. 네, 방송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적재 씨가 항상 뭐 본인 너튜브나 방송 보면은 저 어쿠스틱 기타를 항상 들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참 애정하는 기타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통도 좀 작고 그냥 치기 편하고 그렇게 막 썩 아주 막 최고급 품질의 나무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또 관리하기가 있어요. 굉장히 편해요. 네. 소리도 좋고 뭔가 되게 편한 친구 같은 느낌. 맞아요. 예. 자, Say 첫 번째 트랙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따가 노래 듣고 와서요 한번 첫 번째 트랙에 어떤 느낌을 담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또 의미를 또 순서를 또 작곡가들이 또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뮤지션들이 첫 번째 트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또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없이 기다린 채로 서로를 놓쳐왔잖아. Just say yes. 핑크빛 하늘 끝없는 지평선
내게 손짓해 날 부르는 것만 같아. 떠나가기엔 더 할 나위 없는 듯해. Yeah. Hey you. 오늘이 가기 전에 아직 늦지 않았잖아. Oh my end. 핑크빛 하늘 끝없는 지평선 이 세상의 끝에 닿을 것만 같아. 떠나가기엔 더 할 나위 없는 듯해. Say yes, say yes, say yes. 아무도 가지 못한 곳을 향해 한 번쯤 상상하던 그곳. 너와 나 둘이 손을 잡는다면 우린 하얀 Say yes. 네 마음을 열어줘.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박재 라이브였습니다. 세이 듣고 오셨어요. 이은주 씨가 보라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하셨고요. 이민아 씨는 하, 이 편곡 미쳤다. 크. 아유, 감사합니다. 최경숙 씨가 적재님 작사할 때 주로 하루 중 언제 작업을 하시나요? 작사하면서 영감을 받는 곳도 궁금해요. 작사를 좀 얘기해 주셨네요. 아, 작사 뭐 따로 막 언제 시간을 정해서 작업을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들 그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다가 네.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업실에 가서 이제 좀 더 만들어보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영감 받는 곳은 뭐 이렇게 뭐 방송 나와서 형님이랑 대화를 할 때도 있을 거고 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혼자 있다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뭐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정말 여러 네, 곳에서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조금 전에 부른 그 세이가 작년 11월에는 이 집의 네. 첫 번째 트랙이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 트랙을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트랙을 뭐 이렇게 구성할 때 네. 곡을 만들어 놓고 아 이 곡은 첫 번째로 넣는 곡은 항상 뭔가 좀 어떤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네, 왜 이 세이를 첫 번째 곡으로 트랙에 넣으셨어요? 세이의 가사 자체가 좀 뭔가 나를 믿고 한번 같이 가보자라는 그런 가사여가지고. 네. 정규는 이제 좀 플레이 시간이 길잖아요. 재생 시간이. 그래서 1번 트랙에 그냥 딱 첫 곡으로 그렇게 뭔가 함께 갑시다 하는 느낌을 주기에 가장 적합하고 뭔가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손 그러니까 적재 씨가 이렇게 손을 네, 손을 내미는 듯한 네, 그런 느낌 의미도 있고 아. 또 그 원곡 자체 편곡도 좀 굉장히 드라이브하거나 뭐 어디 달리거나 그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편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첫 곡에 뭔가 딱 그 위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8년 만에 이 집이 나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덕지 씨?
근데 이게 정규로 따지자면은 8년 만이죠. 사실 뭐 그렇죠. 정규를 꾸준하게 내야지 뭔가 음악가라는 어떤 칭호가 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맞는 네, 그런 시기도 뭐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음악 소비되는 시기들도 짧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싫으면 미니 앨범 맞아요. 요즘은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그냥 네. 정규 앨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조금 낯설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렇죠? 저만 해도 약간은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8년 정도가 걸린 것 같고 저도 그 숫자를 세보고서 놀랐는데 8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 아까 저 등장할 때 틀어주셨던 네. 벌보라 가자가 들어있는 파인 앨범도 냈었고 뭐 싱글이지만 뭐 두 곡이 들어있는 것도 있었고 뭐 그래서 뭐 네 정규라는 단어만 의미를 따지자면 8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꽤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왔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규 앨범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하나하나 정식으로 음반 뭐 싱글들을 낸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뭐 한 번 다 끌어와서 뭐 집대성이라고 그런 좀 예, 예. 정리해보고 예, 예. 아 내가 지금까지 음악적인 발자취를 약간 어떤 이런 그림을 그렸다 예. 약간 이런 것들을 한번 뭐 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예. 네, 그런 뭐 전체적인 큰 그림 예. 작은 그림들을 다 모아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사실 그 중간중간 냈던 싱글과 미니들이 정규 앨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얘네들을 정규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도 했는데 많이들 그 고민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 이게 약간 시간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네. 근데 그렇기에는 정규 앨범에 수록되었던 적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이제 걔네들은 걔네의 그 느낌 그대로 그냥 두고 나는 새로운 걸 써보자라는 네. 마음으로 그냥 아예 전부 새 곡으로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근데 그 사실은 그렇게 시도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뭐 요즘 같은 왜냐하면 요즘에는 딱 한 곡 한 곡이 나와서 음원 시장에서 뭐 서로 사람들이 뭐 찾아서 듣기에는 그 한 곡 가지고도 사실 되게 치열한 시장인데 예. 나머지 곡들이 사실은 되게 외면받을 수도 있는. 네네네. 사실 그래서 뮤지션으로서 이 정규 앨범을 낸다는 건 네.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거라고 뭐 네. 뮤지션들은 완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각오하고. 뭐 일단은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위주로 그냥 멋있는 거 한번 해보자. 아. 네네 뭔가 멋있지만 네. 사실 고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애착이 가고 뭔가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할까요? 자랑스러워하셔도 네. 됩니다. 네 자랑스러워하셔도 네. 정규 앨범 낸다는 건 정말 큰 네. 의미거든요. 열심히 네.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곡들 앨범에 수록된 많은 곡들 다 좀 들어보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미 뭐 많이 사랑받고 있지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라이브를 시간이 네. 뭐 또 오늘 많이 허락된 시간이 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들을까요? 그 게스트 분들 다 두 곡씩 하시고 한 곡은 네 보통 뭔가, 커버를 네, 많이 커버를 하시죠. 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한 90년대 80년대 팝송 중에 좀 좋을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한 곡을 또 적재 씨의 또 다른 느낌으로 듣는 게 너무 또 매력적이잖아요. 네. 자, Tears in Heaven 적재 씨가 또 어떤 느낌으로 또 커버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적재 씨 가 준비하고 있겠지만 네. 다들 뭐 촬영하시느라고 오히려 좀 박수 소리가 작은데요. 자, 소리와 함성을 좀 더 크게 들려 주시면서 적재 라이브입니다. Tears in Heaven.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Hold my hand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help me stand if I saw you in heaven? I'll find my way can stay here in heaven. Time can bring you down, time can bend your knees. Begging, please, begging, please. LP카페. 저희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와. 오늘 라디오 버스킹 적재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분께서 920님께서 적재님 평소 LP 듣는 걸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요즘 빠진 곡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방송 중이세요 이분이 지금. 920님 어디 계세요? 앞에 계시는구나. 계시구나. LP 뭐 그냥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듣는데요. 연말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그 마이클 부블레의 그 유명한 앨범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거 때는 그 앨범을 꼭 들어줘요. 그거 한참 들었고
요즘은 제가 듣고 있는 거를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네, 제가 즐겨 듣던 네, 요즘은 다시 또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니 그 전에 그 DJ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냥 LP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를 직접 좀. 아 예, 그 혼내 예 그 그 뭐죠? 아 그 앨범 제목이 드림 에딧이 앨범이에요? 앨범 제목이에요? 아 네네네 드림 에딧 네 거기서 이 앨범 전체가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떤 공연 실황이죠? 예 아마 스튜디오 앨범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그냥 이 앨범 그냥 들었는데 혼내 앨범들도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이 앨범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 이게 아마 원곡이 막 드럼 비트도 나오고 되게 발랄한 그런 편곡인데 이렇게 그냥 이게 EP 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앨범 전체가 건반 하나에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 믹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음도 엄청 많고 이게 작업실에서 들으면은 막 우퍼 스피커가 너무 심하게 울릴 정도로 저음도 그냥 레벨을 두고 뭔가 그렇게 막 아주 깔끔하게 음악적으로 좋은 믹싱을 한 그런 앨범은 아닌데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뭔가 한 번씩 그런 시기가 돌 때마다 즐겨 듣습니다. 네. 네. 그런 네. 네, 적재 씨의 추천 LP였습니다. 혼내. 네. 네. 혼내의 Free Love. 네. 네. 이게 무슨 에디트였죠? 드림 에디트네요. 네. 아, 뭔가 이렇게 꿈속에서 뭔가 이렇게 확 이게 네, 꿈을 꾸는 듯한데 네. 그런 진짜 좋아요. 이거 분위기의 분위기를 네. 가졌네요.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때도 좋고 그냥 인생 BG 같은 느낌으로 그냥 깔아놔도 좋고 그러니까요. 예. 깔아놓기에 너무너무 네. 좋은데요. 조금 전에 음악 거의 끝나기 전에 적재씨가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되게 쑥스러우시대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데 오늘은 또 되게 쑥스러워. 오늘 이게 또... 오히려 그 너무 가까우면 오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가깝죠. 네, 이게 사실 공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데보다 조그만 클럽 공연 시작하기 직전에 막 굉장히 힘들죠. 심장 터질 것 같고 막 맞아요. 뭔지 아시죠 형님? 알죠. 네, 오늘 약간 네, 이 스튜디오가 뭔가 그 클럽의 그런 맞아요. 분위기여가지고 그 정도의 네. 사이즈죠. 네. 아 적재 씨도 이렇게 또 긴장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그죠? 이유 아 네 네 어련하시겠어요. 네. 이유경 씨가 적재 씨 LP 카페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셨고 김나래 씨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수들을 한 화면에서 보게 되어 월요병이 없어졌네요. 그런데 저는 그냥 괜히 껴주신 것 같고요. 약간 네 플러스 원 느낌. 영광입니다. 7862님께서 엄마랑 적재님 보러 대구에서 방청 왔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적재님 분이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7862님 어디 계세요? 아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엄마랑 딸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도 네 보내드린대요 적재님이요. 네. 7832님께서 백예린님, 샘킴님, 네 샘김님 이번 앨범에 피처링을 많이 했는데 함께 작업한 스토리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 샘김하고 네. 백예린 씨가 뭐, 함께하셨구나. 샘김 씨와는 워낙 뭐 평소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음악도 많이 같이 만들고 해서 그냥 한 곡 더 만들어가는 그냥 네 그런 느낌. 최근에 하시는 그 너튜브에 예. 두 분이서 어디 강가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아 맞아요. 예. 그 분위기 너무 좋던데요. 네 그거 이제 같이 쓴 노래 뭔가 그렇게 어디예요 거긴? 거기가요 그 한강공원인데요. 난지한강공원 쪽 난지한강공원. 저기 들어가면 네. 좋은 스팟이 또 있어요. 거기 근데 그날이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어가지고. 네. 생각보다 이 강바람이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많이 시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샘아 우리 최대한 빨리 하고 끝내자. 그래서 진짜 빠르게 하고 끝냈던 기억이 나고 백예린 씨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렇죠. 뮤지션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저도 뭐 팬이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흔쾌히 또 참여를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너무 좋았죠.
6586님께서 적재님 밤톨이라는 애칭이 꽤나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당분간 짧은 머리로 가실 건가요? 하셨습니다. 뭐 당분간 짧은 머리를 가는 게 문제 이게 그 물리적으로 자라는 기간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이게 뭐 자의반 타의반 짧은 머리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저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또 머리를 잘랐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형님도 그 한 번씩 그 짧은 머리를 하고 싶을 때가 아 있죠. 오지 않으세요? 네 있죠. 이게 뭐 어떤 느낌일까 고민해 보니까 왜 단발병 같은 그런 거지 않을까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긴 머리를 남자 치고 뭐 긴 머리인가? 뭐 하여튼 적당한 머리를 유지하다가 그쵸. 아 그냥 이거 확 잘라버릴까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 아, 참아야 되는데 네. 못 참아서 가지고 이번에 네. 근데 뭐 참 그런, 네. 어떤 머리를 해도 네, 뭐 얼굴이 완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워낙에 잘 생겨가지고 정철 씨가 아, 그러네, 뭐 아무렇게나 해도 아,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네. 아니 뭐 인정하셔야죠. 아까 뭐 본인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규 앨범. 저의 앨범. 예. 네. 얼굴도 자랑스러워서 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9699님께서 저 방청 와서 적재 씨 처음 봤는데 노래 너무 잘 부르셔요. 깜짝 놀랐어요. 최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많은 동료 뮤지션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주변의 뮤지션들이 적재 씨랑 연주자로서 함께하고 싶은 뭐 뮤지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노래를 하는지 잘 몰랐죠. 근데 노래는 언제부터 잘했어요? 아유 노래는 형님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기 너무 쑥스럽고요. 아유 뭐 저는 뭐 열심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에 막 노래로 막 흥얼거려도 네. 그 못 찾더라고요. 그 노래가. 네. 아무튼 그냥 이제 뭐 다행히 형님 공연하실 때도 제가 기타를 쳤던 적이 있고 뭐 그래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 예 브라운 아이드 소울 하실 때 그래서 어 그런 너무 찾는 사람이 많아서 하기가 네. 어려운 그러니까, 적재씨였어요. 네, 되게 감사하게도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분들과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보고 자랐죠 뭐. 옆에서 어깨 너머로 적재 씨가 지금 예. 17살이잖아요, 그렇죠? 예. 잘 보고 자랐네요. 예. 그냥 끄덕이시는데요? 9053님께서 반으로 나누셨네요. 적재님, 저는 아직 LP가 없는데요. 저의 첫 LP 구매는 적재님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LP 발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네. 안 그래도 아까 음악 나가는 동안 방청석에서 LP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진짜 생각해봐도 너무 잘 어울리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저 뭐 LP 저도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음악하는 기간 동안 언젠가 한 번은 꼭 해야지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네. 아까 오케이. 방청석에서 힌트를 주셨는데 어쿠스틱 앨범을 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고 목소리랑 기타만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 네,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적재 씨 벌써 보내드려야 돼요. 되게 아쉽죠. 네 공연장에서 만나면 되실 것 같은데 뭐 계획들 한번 알려주세요. 어디 가면 또 적재 씨를 볼 수 있는지. 뭐 공연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디 마트 가도 들려올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네. 마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마트요? 그냥 네 약간 이거 스포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왜요? 뭐 하다 말아요. 왜? 아 이게 뭐 어느 그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알겠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왠지 다 눈치채실 네. 것 같은데 예 저도 몰라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아 오늘 적재 씨 오랜만에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너무... 어떠셨어요? 일단은 분위기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도 너무 좋고 LP를 워낙 느껴주셔서 좋아해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또 형님도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또 호응도 해주시고 하니까 눈빛들 보십시오. 예, 와,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물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네. 거. 자. 적재 씨와 함께한 라디오 버스킹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적재 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적재 씨. 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저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다이애나 로스, I'm Coming Out 먼저 들을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적재 씨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적재 씨가 그냥 안 가고 여기 옆에 있으시겠대. 그래서 아 좀 그 아까 인형 그거 드려야 되는 줄 알고
뭐 그러셔도 되고요. 네. 아 적재 씨 참 참 예의 바른 친구예요. 아, 네. 네. 형이 먼저 안 내려가니까 그냥 괜히 가기가 좀 그러셨는지 그냥 안 가신다. 네, 네, 계속 끝까지 같이 우리 진행할까요? 예, 그러죠 뭐. 네. 좋으시죠. 네. 최윤주 씨가 옆뒤 오늘 8살 아들이랑 스티커 사진 찍었어요. 둘이서 선글라스 끼고 모자도 써보고 찍었는데 재밌네요. 예전 친구들과 스티커 사진 찍고 서로 가방에도 붙이고 열쇠고리에도 붙였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예전의 모든 것이 그리워요. 그때 그 시절로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셨는데 언제 만약에 돌아간다면 언제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적재 씨. 아 저요? 네. 와 근데 그 8살 아들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저도 그 딱 오맘때? 골목길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막 농구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옆집에 공 넘어가면 꺼내달라고 벨도 누르고 막 그랬던 네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고 싶기도 하네요. 지금 그 골목으로 가잖아요. 그럼 예. 진짜 그 골목이 작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초등학생 시절 보냈던 그 동네를 제가 다 크고 나서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렇죠. 형님 말씀대로 진짜 작고 와 여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되게 넓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기해요, 네 그리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예, 추억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자 이번에는 청취자 신청곡이 들어왔거든요. 자 차현 씨의 메시지를 한번 적재 씨가 제가요? 읽어주실래요? 네, 차현님이고요.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가사가 위로가 되어서 정말 좋아요.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노래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함께 잘 헤쳐나가봐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듣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자 가리워진 길 유재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랄라를 뽑아서 드리기 위해서 적재 씨랑 방청객분들이랑 가위바위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자, 자 이제 방송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베스트 댓글 읽어드리고요.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LP 세팅을 안 했네요. 마지막 곡을 적재 씨가 베스트 댓글을 그냥 뽑아서 읽어주시고요. 제가 그 안에 LP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가위바위보 계속 도와 옆에서 보고 있느라고. 그러면은 그 제가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네, 고르면 됩니다. 1103님의 사연을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살 막내 아들과 동네 마트를 걸어가다가 길에서 폐지를 모으시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너무 버거워 보여서 도와드렸는데 그 모습을 본 막내 아들이 우리 아빠는 히어로야 하더라고요. 히어로는 슈퍼맨이나 배트맨 이런 지구를 구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말해주니 기분도 좋고 좀 묘하기도 했네요. 우리 큰딸 나연이 막내 아들 민준이 나의 반쪽 미경 너무 고맙고 사랑해 라고 네 너무 예쁜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분 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적재 씨가 안 간 이유가 있었네. 이걸 도와주려고. 아 다행이네요. 아 예. 네. 아 아닙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적재씨 아, 저도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시고요. 네. 이따가 마저 저희 적재씨가 직접 랄라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DJ 정엽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칩 베이커입니다.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 네,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정엽의 LP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에러, 에러, 에러.